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횟수로 네, 2년째 함께하고 있네요. 오늘로서 34번째 진태령의 사랑해요. 이 시간 또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댓글창에는 벌써 이성표님, 문통님 와 계시고요. 서로들 인사 나누십니다. 네, 2021년도가 아직 그제 입에 이렇게 아직 그 매끄럽지 않더라고요. 2021년이군요. 2020년이 아니고. 네, 2021년 1월도 이제 막그 중순 들어 가고 있어요. 참 시간은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아, 오늘도 방송 준비를 하는데 무척이나 추워요. 네, 한 며칠 전부터 계속 추웠었죠. 저 화장실도 얼고 세탁기도 얼고 어는 곳이 많아요. 참. 네, 이은재님 함께해 주십니다. 반갑습니다. 고맙고요. 오늘도 유튜브로 이렇게 진드랭이 사랑해요. 34번째 하는데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하는 시간, 그런 좋은 시간 만들어 보는 걸로 이 시간은 또 함께 만들어 가야 또 뜻깊을 것 같아요. 우선 2020년을 좀 바보처럼 살았다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오늘 첫 곡으로 이 노래 골라봤습니다. 김도향님의 바보처럼 살았군요. 하지만 2021년도에는 좀더 나아지는 삶을 사시도록 네, 첫 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보처럼 살았군요.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은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러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러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나처럼 살았군요. 오호.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오늘의 제 시간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오늘 제가 화면에 좀 아파 보이죠? 메이크업을 아주 한 듯 안 한 듯 좀 안 해보면 어떨까 해서 메이크업을 하지 않았더니 나이는 못 속이나 봐요. 이상해 제가 보기에도. 그래도 좀 이상해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네, 권탁님 함께하십니다. 고맙습니다. 토스트샵스 함께하십니다. 출석하신다고요. 안녕들 하시지요. 이렇게 또 안부 물어주셨어요. 네, 조원성님 함께하십니다. 네, 열렬 시청자시라고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 뽀샤시하게 나가요? 메이크업을 좀 신경을 계속 쓰다가 좀 쌩얼 같은 기분은 어떨까 싶어서 했더니 그래도 예쁘다고 해주시니까 네 힘을 얻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하는데요. 제가 이게 34번째까지 방송을 해오면서 참 많은 노래들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많이 겹치는 노래들도 있고 또 새로운 노래를 계속 하자니 또 저에게 맞지 않는 그런 노래들도 있고 뭐 세상 노래를 제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약간 그 여러분들이 주시는 신청곡 좀 이렇게 겹치더라도 신청곡 위주로 저번 주부터 이렇게 저저번 주부터인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 몇 곡 안 돼요.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을 함께 하면서 네, 시간 진행하려고 신청곡 있으시면 저에게 맞는 노래 또 제가 전해드릴 수 있을 법한 노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그런 방송이 될 것 같아요. 첫 곡으로 바보처럼 살았군요. 두 번째 곡으로는 이 노래 참 해본 지 오래되는데 신청해 주셔서 드라마의 애정의 조건이라는 드라마에서 OST로 나왔던 그 가수 이름이 미스터 킴인데 이분이 누구의 남편이시더라? 시네라? 시네라 아니야. 어떤 여배우의 남편이신데 혹시 문통님은 아시려나요? 네, 미스터 킴의 채시라 씨. 미스터 킴의 담백하라 신청해 주셨는데 이 노래 두 번째 곡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일양님 오늘도 변함없이 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반갑다고 하셨어요. 차라리 떠나가자 떠나버리자 사랑이 없던 것처럼 차라리 잘가하며 웃어버리자 뒷모습 멋있어야지 사랑이 욕심처럼 쉽지 않았어 그토록 진실했지만 차라리 잘가버려 행복해 보여 가끔은 기억해줄게 그 웃음 기억해 그 눈물 묻을게 심장에 간직할게 마음 변해도 사랑은 남는다 그 시간 진실했으니 세월 지나도 추억은 빛난다 멀지 않았으니까 hey, hey, hey. 아픔도 먼지처럼 날아가겠지
바람이 부는 날에는 차라리 깨끗하게 잊어버리자. 사랑은 없었던 거야. 한때는 사랑이 사랑을 속였지. 그래도 그립겠지. 마음 변해도 사랑은 남는다. 그 시간 진실했으니 세월 지나도 추억은 빛난다. 머물지 않았으니까. Hey, hey, hey. 웃음 기억해 그 눈물 묻을게. 심장에 간직할게. 마음 변해도 사랑은 남는다. 그 시간 진실했으니 세월 지나도 추억은 빛난다. 울지 않았으니까. 어서 가라 이제 가라 떠나라. 나 여기서 널 지켜볼게. 나도 이제 모든 슬픔 내려놔. 그리고 행복해 그만. Hey hey hey. Hey hey hey. 네, 저도 참 오랜만에 했었어요. 수십 년 만에 전해드렸네요. 좋은 노래는 이게 몸이 기억하나 봐요. 입술이, 네, 혀가 결혼 기억하나 봐요. 좀 틀린 부분이 한두 군데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담백하라 신청해 주셨던 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예영님께서 함께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철이님께서 안녕하세요. 먼저 오신 모든 분님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쁘게 맞아주세요. 그쵸. 정말 오랜만에 들어본다고 라이브로. 토스샵스님. 좋다라고 해주셨네요. 네. 신청해주신 곡이 있는데, 나만의 남자. 네, 제 노래 이성표님께서 신청해주셨어요. 강일학님께서 최성수의 기쁜 우리 사랑은 신청해 주셨는데 바로 갈까요? 이 노래? 기쁜 우리 사랑은? 이 노래 함께하면 참 즐거운 노래잖아요. 자, 같이 할게요. 아무 일 없듯이 모른 채 한다는 그가 너무나 가슴이 아픈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우리는 흔히 말하죠. 다음에 함께 자신이 없는 마음에 말하고 싶을 때에도 사는 게 웃는 것이라고 다음 기회라고 말하지 말아요. 알 수가 없네 우리의
느끼는 사랑 기다리면은 달아날 것 같아 우연히 길을 갔다가 친구를 만난 것처럼 기쁘게 사랑한다 말하세요 기다리면은 기회는 오질 않아 그대 내 눈에 피하지 말아요 알 수가 없는 우리의 내일은 소중하다고 느끼는 사랑은 우연히 길을 갔다가 친구를 만난 것처럼 기쁘게 사랑한다 말하세요 우연히 길을 갔다가 친구를 만난 것처럼 기쁘게 사랑한다 말하세요 네, 기분상 한번 해봤습니다. 기쁜 우리 사랑은 아 참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셔서 진짜 오랜만에 또 해보네요. 철이님께서 내 눈물 속에 그대 아니면 미운 사랑 진미령님의 미운 사랑을 제가 몇 번 불러봤는데 아 저에게 참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불러봤었어요. 10원짜리님 함께해 주시고요. 꽃이 피고 지듯이 조승우의 노래 사도 영화 사도의 삽입곡이라고 제가 사도 영화를 봤는데 이 노래는 못 들어봤네. 10원짜리님 죄송해요. 못 전해드려서. 네, 김덕재님께서 들어오셔서 네, 그지밥을 또 신청해 주셨어요. 그지밥 좋죠. 그지밥. 이재성 씨 노래죠. 미기가 또 불러서 아마도 미기 씨가 불러서 아마 이 노래가 이재성 씨가 제2의 전성기를 누리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백양님께서 나만의 남자 신청해 주셨어요. 문통님이 일하며 노래 듣는데 들썩들썩 하신다고요. 네, 그런 기분 느끼시라고 제가 방송하나 봐요. 아, 계획들이 계획을 세우긴 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올 한 해 이제 시작이니까 한번 해봐야죠, 그죠? 하나하나.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 세우셨어요? 올해 궁금해지네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강일학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일단은 제 노래 한 곡 전해드리도록 할까요? 제 노래 지나온 내 과거에 사랑은 몰랐었다 명예와 돈 때문에 내 인생 고독했다
지나온 내 과거에 사랑을 몰랐었던 명예와 돈 때문에 내 인생 고독했다. 이제는 사랑하는 내 남자와 둘이서 사랑하며 살고 싶소. 당신 내게 내 인생 행복하오. 나만의 남자여. 지나온 내 과거에 사랑을 몰랐었던 명예와 돈 때문에 내 인생 고독했다. 이제는 사랑하는 내 남자와 둘이서 사랑하며 살고 싶소. 당신 내게 내 인생 행복하오. 나만의 남자여. 나만의 남자. 예. 강일학님께서 아, 통기타 반주로 저번에 했었는데 그 반주가 좀 너무 많이 비어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요. 올해 목표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지금 연습 중입니다. 네, 철이님께서 노래 한 곡 더, 제 노래 한 곡 더. 네, 어떤 노래로 할까요? 네, 김명진님 감사합니다. 역시나 언제 들어도 네, 음색이 좋다고요. 고맙습니다. 아, 백예행님께서 그 신앙송을 그 청해주신 신앙송이 있잖아요. 그걸 해서 올려놨었어요. 아, 진태령 흥하라. 올해 목표 예정 애청자. 감사합니다. 강일학님께서? 진짜요? 언제 한번 들어볼 수 있나? 강일학님도 방송하시죠? 준비가 되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꼭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 사정상 어쩌다 올해 첫 인사라고요. 아유, 그래도 오늘 함께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요. 네, 올 한 해는 어디 아픈 데 없이 늘 건강하세요 하셨습니다. 김영진 님도요. 네,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아프지 않는 게 첫째 목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저를 비롯해서. 네, 주시는 신청곡들은요, 제가
메모해 놨다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할수 있는 노래 한번더 해볼까요? 가벼운 마음으로. 빛으로 다가오는 내 작은 모습에 잠밤 위로 찾아왔네 그 집에 불빛 꺼진 내 창가에 슬픔만 더해와 혼자 몰래 울고 가네 그 집에 꽃잎으로 새겨버린 그리운 이름 울다가 찾아왔네 그 집에 대답 없는 내 창가에 아픔만 밀려와 눈물 지며 돌아서네 그 집에 이제 다시는 너를 생각 말아야지 돌아올 수 없는 지나간 시간인 것 다시는 울지도 말아야지 어차피 잊어야 할 슬픈 기억인 것 그 집에 난 아직 떠날 순 없어 그 집에 난 너를 지울 순 없어 그 집에 난 아직 떠날 순 없어 눈물 속에 서성이네 그 집에 잊어야 할 슬픈 기억인 걸 그 집에 난 아직 떠날 순 없어 그 집에 난 너를 지울 순 없어 그 집에 난 아직 떠날 순 없어 눈물 속에 서성이네 그 집에 부르셨나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이 노래 했어요. 그 집밥.
전해드렸습니다. 아, 노래 잘 듣고 계시다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토스님께 흥이 절로 난다. 김명옥님 함께해 주십니다. 신선이님 함께해 주시고요. 그 집 앞 우후 난 너를 지울 순 없어. 네. 야, 일주일 반에 네 많은 분들 함께 보니까 좋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모습 보고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의미를 느낀답니다. 그 제가 이 방송하면서 요즘은 유튜브 그 음악 방송하는 하시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뛰어난 노래 실력도 아닌데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나서도 되나 이런 생각도 가끔씩은 들어요. 노래 바로 한 곡 할게요. 중에 별 하나가 나를 내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다시 만나랴 너를 생각하면 문득 떠오르는 꽃 한 송이 나는 꽃잎에 숨어서 기다린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나비와 꽃송이 되어 다시 만나랴.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너를 생각하면 문득 떠오르는 꽃 한 송이 나는 꽃잎에 숨어서 기다린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나비와 꽃송이 되어 다시 만나랴. 뚜루뚜루뚜루뚜와 뚜루뚜뚜루뚜루뚜와 뚜루뚜루뚜루뚜와 감사합니다.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전해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강유량님. 네 오프라인에서 아 빨리 하라도 빨리 만나 뵙기를. 이성표님께서 별이 되어 다시 만나면 되죠. 만날 수 있을라나? 네 어르신 오셨네요. 홍순장 어르신. 네 즐거운 저녁 시간이네 하셨습니다.
실방의 묘미. 아, 기침도 하고. 아, 아까 좀 당황했어요. 기침이. 아까 그 신청하셨던 곡이 뭐가 있더라? 아, 김명진님이 혹시 그 장미 당신에게서 그건가요? 꽃내음이 나네요. 그 노래 맞나요? 글쎄요, 여러분들 이제 신청곡과 함께 하는데 제가 이제 준비가 안 된 곡을 갑자기 하려면 조금 모르는 노래나 오랜만에 부르는 노래는 좀 틀리게 부를 수도 있거든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맞죠? 그러니까 저에게 말을 놓죠. 강일학님께서 이별의 끝은 어디인가요? 그래요. 이 노래도 참 좋은 노래죠. 권탁님께서 트로트 한 곡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셨는데 제가 예전에는 트로트 좀 불렀었어요. 불렀는데 너무 안 어울려서 자 그리고 잘 꺽지를 못해가지고요. 어울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제하고 있는 편이에요. 저도 뭐 노래 좋아하는 1인으로서 이 노래 저 노래 다 불러보고 싶은데 좀 참고 있어요. 자 4월과 5월의 노래인 것 같아요. 장미. 제가 겨울 장미 봤어요. 며칠 전에 어떻게 그 길가를 가는데 장미더라고요. 겨울 장미 처음 봤어요. 일단 5월에 피는 장미가 아닌 겨울 장미. 이제는 나를 깨우고 가네요. 싱그러운 잎사귀 도단나 가시처럼 어쩌면 당신은 장미를 닮았네요. 당신의 모습이 장미꽃 같아 당신은 부를 때 당신은 부를 때 장미라고 할래요.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잠 못 이룬 나를 채우고 가네요. 어여쁜 꽃 속에 가슴에 꽂으면 동화 속 왕자가 부럽지 않아요. 모습이 장미꽃 같아 당신은 부를 때 당신은 부를 때 장미라고 할래요. 당신에게서
깨우고 가네요. 싱그러 입술 위 돋아나 가시처럼 어쩌면 당신은 장미를 닮았네요. 어쩌면 당신은 장미를 닮았네요. 네, 이 노래가 맞나 봐요. 4월과 5월이었어요. 네. 글쎄요, 임창재님이 4월과 5월의 멤버였었나? 저는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장미. 이 노래가 맞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네, 수경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잘 와주셨어요. 몽예 신청해 주셨네요. 몽예는 다음 곡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예전에 참 즐겨 부르던 노래고 지금도 참 좋아하고 김목경님의 노래 중에서 부르지마 신청해 주셨는데요. 우리 철이님께서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연히 라디오를 켰대. 당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잊은 줄 알았었는데 잊혀졌다 했는데 당신은 노래를 만들어 나요. 언젠가 안들으셔 보았던 영화를 오늘은 나 혼자서 보고 있네. 그때는 즐거웠는데 내 손을 잡아 봤었는데 내 옆에 빈 자리는 날 슬프게 하네. 부르지 마, 부르지 마 옛 노래를. 하고픈 말이 있어도 부르지 마. 이 길을 오늘은 나 혼자서 걷고 있네. 햇살은 눈부셨는데 우리를 비추었는데 오늘은 나 혼자 비를 맞고 가네.
부르지 마, 부르지 마. 네, 김목경님의 노래였어요. 부르지마. 네, 통기타 가수분들이 참 즐겨 부르고 많이 불렀던 그런 노래입니다. 네, 온버TV 함께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강희랑님께서 통기타 반주, 네, 자연스럽게. 감사합니다. 멋지다고요. 철이님 어디 다녀오시게요? 금방 다녀오신다고 금방 다녀오세요. 좋아요.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면 네,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할아버지님께서 또 와주셨어요. 할아버지. 네. 저는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할아버지라고 못 불러본 것 같아요. 할아버지라는 말을. 왠지 좋으네요. 여기서 할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이 기분 뭐지? 몇 번 눌렀는지 기억 안 날 땐 홀수로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수경지님께서 몽에 신청해 주셨는데 제 노래. 저는 제 노래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몽에 전해드릴게요. 나는 떠나요. 날 다시 찾지 말아요. 그대가 없으면 무엇도 아닌 나. 하지만 나는 가야 해요. 잠이 든 그대를 보고 있어요. 다시는 볼 수 없겠지. 나 곁에 없어도 아프지 말아요. 또 슬퍼도 하지 말아요. 세상에 나 없어도 당신은 사라져요. 모든 게 꿈만 같네요. 우리가 사랑한 게
나가도 떠나요. 당신을 사랑해요. 모든 게 꿈만 같네요. 우리가 사랑한 게 떨리는 가슴을 나가고 떠나요. 당신을 사랑해. 나가고 떠나요.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네, 제 노래 몽에 전해드렸습니다. 요즘은 무대가 좀 많지는 않고 제가 또 타 가수의 노래들을 이렇게 들려드리다 보니까 제 노래 할 기회가 없어서 할 때마다 좀 긴장되는 것 같아요. 원래 이런 말이 있어요. 가수가 정말 그 노래가 자기 노래가 되려면 수천 번을 불러야 어느새 몸속에 녹아 들어가서 내 노래가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아마 천 번은 안 불렀던 것 같아요. 제가 제 노래를 아유 또 이렇게 과찬을 몽의 노래는 참 명곡인 것 같아요. 잘 만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좀 자주 불러줘야 되는데 내 노래를 사랑하고 네 이훈이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늦게 들어오셨네요. 이 뭐야? 네, 이병훈님 와주셨네요. 모모아 삼순이 네. 차호석님의 내 안의 눈물 영상 보다가 들어오셨다고요? 네, 역시 몽해라고 감사합니다. 네, 신설이님께서 이병훈 씨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시네요. 네. 아 노래가 중독성이 있다고 숨어오는 바람 소리도 신청해 주셨어요. 네, 세나나? 네, 세나나? 할아버지님께서 내 네, 몽에 들으면 절절한 사연이 있는 노래 같다. 네, 사연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노래 그대로 가사 말 그대로 목소리에 중독이 된 것 같다고 이윤희님께서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 미안할 거 없습니다. 네, 늦게라도 함께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네, 고맙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안 보여. 아, 10원짜리 님께서 아, 서운하신가 보다. 영아 김만수 님의 영아를 신청해 주셨다가 이 노래 알아요. 제가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송 그리고 신청곡 하라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성의는 보여야죠. 영아
제가 알아요 이 노래. 아는데 그닥 불러본 경험이 없어서. 찾기도 어려워. 날리어 지는 낙엽은 새 봄에 꽃피는 꿈을 보겠지. 간밤에 보았던 영화의 꿈은 새 봄에 온다는 기별이겠지. 영화 나는 왜 어느새 기다려진다고 꿈에 전화 영화 샌처럼 솟아나는 정 접어두고 영화 꿈속에 다시 꽃피는 날 기다려 머리 날리며 떠난 저길에 진달래 하나는 피어나겠지. 창문에 어린은 기나긴 꿈은 하나는 피어난 사랑이겠지. 영아 기다려진다고 꿈에 전화 영화 샘처럼 솟아나는 정 접어두고 영화 꿈속에 다시 꽃피는 날 기다려 영아 아 끝에 이렇게 끝나는군요. 김만수님의 네 묵은 노래 맞아요. 네 신선이님. 아 할아버지께서 네 7080에 들어온 것 같다고. 네 그런 기분 느끼시라고 지금 옛 노래 7080 위주의 노래 전해드리고 있어요. 간밤에 보았던 영화의 꿈은 아 모모아 삼수님께서 아 엄청은 아니고요. 이쁘고 싶은 1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경지님 어떻게 전화 오는 바람에 문을 못 들었다고. 어떡해요. 저는 마음 같아서는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발렌타인 신청하셨네요. 네, 제 노래. 사랑해요. 또 신청해 주시고.
이 노래 오랜만에 할까요? 제 노래 My Funny Valentine Day. 조금 조심스러운 노래이긴 한데요. 그냥 라이브니까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레모니안이 네. 곡을 붙이고 네. 저도 제가 가사를 쓰고 My Funny Valentine Day 전해드릴게요. 저새 파란 하늘이 내 집 마당이면 좋겠어. 새 하얀 붕괴꽃 과자도 달콤할 거야. 내 뺨을 스치는 바람만 가는 길에 내 손을 잡아줘. 뜨거운 눈물 힘들었던 시간도 이제는 가져간 남김없이 달콤한 꿈에서 깨고 싶지 않았어. 내게서 떠나버린 너를 보면서 I'm sad, blue sky, rainy every day. 찾아 부르네 My funny Valentine Day. 네가 뜨겠지. 그런데 넌 없을 거잖아. 달콤한 꿈에서 깨고 싶지 않았어. 내게서 떠나버린 너를 보면서 힘드네요 이 노래가. 그래요? 아, 좋게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좀 더 잘 부르는 걸로. 오늘 이렇게 감이 안 잡히네요 몸에. 아. 다음 곡으로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나요? 시간이 9시 1시간이 넘었네요. 제 시간은 참 빨리 가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이 댓글로 저에게 주는 에너지가 참 크거든요. 네, 댓글로서 좀 좋은 말씀들 많이 주시니까 기분 좋게 또 했었는데
시간이 참 빨리 가긴 해요. 아 오늘 이 마이 퍼니 발렌타인데이를 잘 못해서 아주 찜찜하네요. 잘해야 되는데 제 노래인데. 유로 김철민의 아이야 되나요 하셨는데 제가 유로의 노래는 제가 잘 못해요. 아는 노래가 없네요. 한번 들어는 볼게요. 그리고 다음에 전해드릴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노래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지러워. 자 최성수님의 노래 한 곡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V를 보면서 전해드릴게요. 눈물이 흐르네 사람들은 어디에 기대어 살까 아마도 당신은 알 것만 같았어 사랑은 또다시 나의 편인 것 혼자뿐의 식사는 힘에 식어버렸네 텅 빈 아파트 볼빛 외로운 나의 마음 기대어 올 사람 여기 있었으면 좋겠네 가에 번진 눈물 홀로 울 수밖에 식상은 이미 식어버렸네 텅 빈 아파트 볼빛 외로운 나의 마음 기대어 올 사람 여기 있었으면 좋겠네 입가에 번진 눈물 홀로 울 수밖에 TV를 보면서 눈물이 흐르네 사람들은 어디에 기대어 살까 사람들은 어디에 기대어 살까
TV를 보면서 전해드렸습니다. 아, 천혜향 같은 거, 아, 제가 올해 귤만 먹어봤지 천혜향 이런 건 안 먹어봤네요. 맛나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이은혜님 감사합니다. 네. 수경지님께서 꼬마 인형 신청해 주셨어요. 그러면 아까 그 몽예 못 들으셨으니까 꼬마 인형으로 하고 이제 끝곡으로 제 노래 사랑해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맨 처음 당신을 알고 말았죠. 말없이 흐르던 눈물을 난 감출 수가 없었네. 창문에 부딪히는 빗방울을 둘 세고 있었죠. 늦어도 그날까지 약속마저 남겨둔 채로 밤이 지나고 새벽 먼 길을 떠나갈 사람이여 부서지는 모래성을 쌓으며 또 쌓으며 꼬마 인형을 가슴에 안고 나는 기다릴래요. 늦어도 그날까지 약속만을 남겨둔 채로 밤이 지나고 새벽 먼 길을 떠나갈 사람이여 부서지는 모래성을 쌓으며 또 쌓으며 꼬마 인형을 가슴에 안고 나는 기다릴래요. 꼬마 인형을 가슴에 안고 나는 기다릴래요. 네, 수경지님께서 신청해 주신 꼬마 인형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는 곡 하고 이래서 제가 노래를 잊지 않나 봐요. 가끔씩 하니까. 철이님께서 네, 다음 방송 때 신앙송? 신앙송 그렇게 준비해 볼까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네 반영토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송 해놓은 거 있다고요? 신선이님께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김명옥님께서 또 뒤늦게 아득히 먼 곳 신청해 주셨어요. 아, 제가 이게 사랑해요 전해드리고 마치려고 그랬는데요. 또 뒤늦게 신청을 해주셨네요. 아,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네, 함께 계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좀 느려요. 잘 못 알아들어요. 강일학님, 뮤직비디오 보셨구나. 제가 그 수년 전에 어릴 때죠. 네. 공부 안 하고 네, 노래한다고 하면서 네. 아이돌로 데뷔를 했답니다. 그때 이제 댄스를 시작했는데 그때 뭐 잘 안 돼서서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남겨대 여자니까 다시 한번 했었는데 이 노래가 몇 년 전이 아니고요. 14년 전이에요. 네. 13년 전? 14년 전 횟수로 참 오래됐네요. 지금은 좀 많이 변했죠. 몸도 변하고 그땐 정말 말랐었거든요. 야외였었거든요. 네, 수경진님 수면제 드시고 주무시는 거예요. 병원이라 조용히 듣는다고. 빠른 회복을 저 또한 기원합니다. 진심으로. 네. 강원님께서 띵동하고 안녕하세요. 뒤늦게 저 이제 마치려고 했거든요. 네, 오늘도 댓글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또 준비 잘해서 오늘은 제가 한 주간 준비를 좀 못했던 것 같아요. 몸 컨디션도 좀 그렇고 마음도 좀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런 거 느끼시나요? 우척해지는 그런 기분?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또 잘 견디시고 생활에 잘 적응하시다가 생활하시다가 일주일 후에 또 저랑 만나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8시에 또 좋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댓글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곡, 제 노래 사랑해요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뒤늦게 아득히 먼 곳은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오셔서 다시 한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춥지만 따뜻하게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아, 문통님 나가셨나 했어요. 네, 마지막 곡 끝까지 듣는다고요. 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진태령의 사랑이요 34번째 시간 여러분들이 안 계시다면 여기까지도 오지 못했을 겁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라이브이니까 실시간으로 좀 실수하는 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가능하면 실수 없도록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 안녕 해주셨네요. 네, 사랑해요 전해드릴게요. 좋은 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힘겨운 짐이라도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가 짊어지고 갈게요. 천번이고 만번이고 그대를 놓고 싶었지만 내가 아니면 누가 당신을 지켜줄까요. 세월이 흘러가듯이 우리의 사랑도 흘러가고 당신과 나의 운명이 때론 흔들릴 수 있어도 천 번이고 만 번이고 당신께 맹세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평생 그대 곁에 있어준다고.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영원히. 내가 선택한 사람은 오로지 당신 하나뿐이죠.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영원히. 평생 그대만 위해서 이 세상 살아갈래요. 우리의 사랑도 흘러가고 당신과 나의 운명이 때론 흔들릴 수 있어도 천 번이고 만 번이고 당신께 맹세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평생 그대 곁에 있어준다고.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영원히. 내가 선택한 사람은 오로지 당신 하나뿐이죠.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영원히. 평생 그대만 위해서 이 세상 살아갈래요.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영원히. 평생 그대만 위해서 이 세상 살아갈래요.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